아마존 같은 쇼핑몰 사이트에서 뭔가 상품을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죠, 그죠? 이 리스트에서 어떤 옵션을 줬어. 가장 리뷰가 많은 책 순서대로 본다거나, 혹은 가격이 가장 낮은 것부터 본다거나, 이렇게 옵션을 줘서 각 아이템이 디스플레이 되는 순서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주소창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팔로워즈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팔로잉을 시작했던 순서부터 가까운 시점상으로 현재와 가까운 순서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번호가 낮은 순서대로 하든가, 이런 것들을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소창에다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솔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솔팅 기능 자체를 주소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 컴포넌트 HTML 파일에서 우리가 지금 처리할 것이 팔로워즈 부분입니다. 그죠? 일단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죠. 주석 형식으로 해서, 왜냐니까 주석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라이브 빌딩 되면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해놓고 펄 코드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잘라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는 것은 요거예요. query query params입니다. query para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옵셔널한 파라미터들을 주소창에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할당하면 우리가 할당한 값이 주소창에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할당되는 값은 오브젝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잡고 다음에 페이지를 넣겠습니다. 페이지고 1이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order로 하고, 그런 다음에 order에 들어가는 것은 문자열로 newst로 할게요. 그러면은 가장 최신의 순서부터, 그리고 페이지 1번 첫 번째 페이지에 다 넣어서 보여달라 라고 하는 옵션으로 전달될 수가 있죠. 요것을 잘라서 그대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컴파일 에러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으로 가서, 홈에서 팔로우즈 가게 되면은 보다시피 여기 주소창에 물음표가 있고, 다음에 페이지 equal 1, 그리고 end order equal newst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가 디스플레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 맞춰서 이걸 디스플레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주소창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물음표가 있고, 다음에 키워드가 어떠하고, 다음에 end 연결되어서 어떻게 해서 옵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여는 것은 GitHub Followers Component, GitHub Followers Component TS 파일을 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사이에 들리는 뭐냐니까, 주소상에 표시되어 있는 옵셔널한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가공을 해야지 그 가공된 결과에 따라서 이 페이지에, 팔로우즈에 나타나는 페이지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되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HTML 파일에서 이렇게 주소창에 이것을 표시하는 것은 실제 페이지에서 그러한 것이, 그러한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디스플레이 하게 해주는 것은 TS 파일에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TS 파일, 그것도 팔로우즈, 지금 파일 자체가 팔로우즈 파일이잖아요. 따라서 팔로우즈 TS 파일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required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승인해야 되겠죠. required 파라미터, route 파라미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볼까요? 모듈에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요 녀석들이 required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optional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optional route 파라미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 녀석입니다. 여기에 옵셔널 파라미터가 변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같죠? 디스에다가 라우트, 그죠? 라우트에다가 파라
바람맵이었습니다. 그죠? 바람맵. 맵. 점. 서브스크라이브. 그래도 되죠. 그런데 바람 라우터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질 않았죠. 그래서 라우터를 여기다가 선언하겠습니다. 라우터에서 똑같습니다. 액티베이티드 라우터죠. 그리고 바람맵이고 파가 빠졌네요. 그리고 subscribe 하면은 되죠. 그런 다음에 implementation을 여기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 두 번째 거는 optional 한 것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optional은 바람맵이 아니라 query 바람맵입니다. 말이 좀 다르죠, 그죠? query 바람맵. 이거 마찬가지 subscribe에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오브젝트가 쓸데없이 들어가 있었네요. 습관적으로 펑션 넣다 보니까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각기 처리한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받았어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 여기 내부에서 받았어. 그 결과를 이 서비스 getAll에 파라미터로 던져주면 이 getAll이 그 파라미터로서 갔어 받아왔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순서나 원하는 페이지에다가 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subscribe라고 하는 이것도 보니까 observable이죠. observable이고 바람맵에서 observable 바람맵 인스턴스 가져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녀석도 보니까 query 바람도 똑같이 observable 바람맵 인스턴스를 바람맵 클래스죠. 바람맵 클래스의 observable입니다. observable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collection들입니다. collection인데 그 엘리먼트들의 타입이 바람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집합이죠. 그리고 그 집합이 일반적인 집합 컬렉션과 달리 어버저버블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차를 두고 차근차근 날라오는 그런 집합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은 여기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 1 있고 뭐 1 있고 2 있고 3 있고 4가 있다면 1, 2, 3, 4를 엘리먼트로 하는 하나의 컬렉션인데 어버저버블 역시도 컬렉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먼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1이 먼저 나타나고 2가 나타나고 3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어버저버블입니다. 그게 좀 일반적인 컬렉션과 다른 어버저버블이죠. 그런데 타입이 주어진 것은 이 타입 자체가 바람맵 엘리먼트 자체가 바람맵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구성되어진 컬렉션이라는 의미가 되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subscribe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의 observable로 통일을 시켜보는 것이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